그래도 좋은데, 아, 제도가, 우리나라 제도가, 교육이 지원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래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꾸 전화해야 돼.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되겠죠? 할게요. 오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해지는 날입니다.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것들이 농아인들에겐 그럴 수 없다는 게 솔직히 화가 납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서 언제쯤 편견이란 장애물이 거쳐질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슬러 보려고요. 그래, 걱정하면 지고 설레면 이기는 거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자, 현근아. 마음이 착잡해 그냥 집으로 가기 싫은 날 있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고소한 풀빵 냄새를 맡으니까 이제사 좀 진정이 되는 것 같네요. 말할 기운조차 없을 때, 속이 답답할 때, 이곳에 와서 신나게 수다를 떨고 가는 이유죠. 뜨거워. 조심해서 먹어야 돼. 맛있겠다. 이 작은 풀빵 하나가 제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네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맛있어. 햇님이 방긋할 때 꽃이 피듯 전 이분들이 방긋할 때 희망을 품습니다. 좀 힘들 때마다 여기 오면 두분 보면 막 기운이 나요. 진짜 진짜 열심히 사는 두 분이시거든요. 볼 때마다 제가 오히려 힘을 얻고 가요. 막할 때마다 여기 오면 두분 얼굴 보면 웃음이 전염이 돼. 찡그리고 있는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은. 사실 풀빵집에 오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답니다. 답답한 마음도 풀어놓지만 손님들에게 수화로 알려줄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풀빵을 사러 왔다가 농아인이라고 그냥 나가는 손님도 줄었고요. 어머, 이게 누군가요? 왜 이렇게 등장하지? 집에 갔더니 아내가 없어서 아내가 어디 갔을까? 아마 여기 장사하는 데 갔겠다 하고 달려와 보니까 여기 진짜 예상대로 있네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또 덤으로 배부르게 맛있는 풀빵도 먹게 됐네요. 정말이지, 이 맛에 삽니다. 뜨거워. 남편 모습에 한번 크게 웃고 시름은 잊으려고요. 내일 아침에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잦은 생채기를 앓고 나면 새살이 돋고 그렇게 굳은 살이 되어 가겠죠. 빡빡한 일상에서 잠시 탈출을 했습니다. 심장도 숨을 쉬려면 쉬어야 한다잖아요. 소리가 있는 세계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소리가 없는 세계에 함께 가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그날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농아인에게 있다라는 게 보여요. 처음에 사람들이 수화를 배울 때 열정, 또 농아인을 위해서 수화 통역할 때 처음 열정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잃어버리는데, 아내는 처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